뉴스 속보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태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하늘에서 낙하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이건 뭐야? 깜짝이야. 사람 아니면 덤프트럭 아니면은 하늘에서 헬기가 떨어진다거나 정말 믿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10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뛰어가거나 아니면 산에서 캠핑을 하거나. 3, 2, 1. 당신은 오케이. 캠핑을 선택하였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텐트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부터 태풍을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먼저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수 있는 걸 전부 다 챙깁니다. 맥주, 물, 과자, 라면 전부 다. 나이스! 타이어 바꿨습니다. 타이어. 자, 그리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세요. 수도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랜턴,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존버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야. 어?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선택은 문을 연다 아니면 모른 척한다. 5, 4, 3, 2, 1. 당신은 모른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A번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방어진을 구축할 거예요. 먼저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 지붕 밑에다가 차를 놓아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근처 하수구를 다 뚫어놓을게요. 발사. 다음에는 짐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여드릴게요. 척척척. 그리고 날아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 자, 이제 집에서 존버라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소식 안내드립니다. 한국을 향해서 다가오던 태풍이 오늘 아침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금 사람들은 계곡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일기예보는 정확히 믿을 것이 못되죠. 여러분들,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고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안돼, 이런 제작. 지금 시민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같이 날아간다 아니면 얼른 대피한다. 3, 2, 1. 여러분들 일단 도망갑시다. 빨리 스타트. 당신은 대피하다가 날아갔습니다. 뭔 소리야?